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그 놀라우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까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불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능력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함께 영어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당신의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고백합시다. 이렇게도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소망이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분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만 높이 예수는 내 삶의 모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함께 날 이끄소서. 다시 한번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전에 지금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전에 지금 내 곁에 계시네. 다시 오시라 나는 믿네. 그분과 예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전에 지금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전에 지금 내 곁에 계시네. 예수 전에 지금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전에 지금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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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영원히. 영원히 변치 않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영원히.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영원히 변치 않네. 치면서 우리 모든 안전받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함께 힘차게 나갑시다. 할렐루야. 하나 둘 셋 헤이. 함께 주 안에 주 안에 근심이 없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나의 짐을 풀었네. 나의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양하네.
믿으셨습니까? 다 함께 하나 둘 셋 넷. 나에게는 인도하시네, 나의 손을 꼭 붙드시네. 끝없는 자비와 긍휼로 나를 안아주시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나의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생명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져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께 돌아와 춤추며 주 예수여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향해 말하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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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하라타 말하라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곧 오시옵소서 말하라타 그 주 예수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열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왕국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기 주님 앞에 주여 한번 기회시고 간절히 부르시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셔서 역사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열망이 하나님의 영광 오늘도 많은 청년들을 이 자리에 모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청년 예배가 매주 드리는 반복되는 예배가 아닌 매주 새롭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비전 1,000명의 기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청년부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부족한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고 이 나라에 이 세계에 퍼져나가게 해주소서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찬양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이 무대 위에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먼저 앞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승호 목사님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청년들이 변화하고 도전받고 참된 주님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청년부를 위해 힘쓰는 김문관 전도사님, 청구덕 간사님 그리고 임원단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누구에게보다 더 강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급을 보고 그들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올해 여름엔 많은 사역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 통치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 선교팀이 다녀오는 캄보디아와 필리핀, 울릉도, 제주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 선교지에 나가 있는 인도팀과 내일 떠나게 될 거제도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의 사역에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해주소서 선교를 떠나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청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게 하시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주님께 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 고통 이 자리에서 모두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까지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사 주님 보시기에 부끄럼없는 자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시온 두드림 청년부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청년들 모두 각자의 삶에서 그들이 속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전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용사로 바로서게 하셔서 이 세상을 이끌 리더들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을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강해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거 끝난 다음에 주기도문 강해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됩니다. 길게 하면은 혼나죠. 그래서 주기도문 강해 오늘 저는 11절만 갖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다음 주에는 다른 걸 하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여러분들 암기할 때는 주옵시고 이렇게 암기했죠? 몰라요? 성경에 약간 번역하면서 약간 바뀌었죠? 여러분 외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11절 한 절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그리고 일용할 양식, 오늘.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기도문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일용. 일용이 뭐예요? 일용. 일용. 일용, 일용, 삼용. 해룡 뭐예요? 일용한다는 거는 그날 하루하루 먹을 거죠. 하루 먹을 거, 오늘 먹을 거, 오늘 먹을 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오늘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일을 위한 기도나 어제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오늘을 위한 기도예요. 오늘 먹을 것, 오늘 그 양식을 달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기 때문에 내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도 역시 오늘을 위한 기도니까 내일은 또 내일의 주기도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기도문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문이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 매일매일 해야 하는,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야만 하겠지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매일매일인가? 왜 한 번만 하면 안 되나? 그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만용할 양식, 과용할 양식. 하나님, 좀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길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방에 평생 먹고 살고 싶으니까 로또에 당첨되길 원하죠. 오늘 하루 쓰려고 로또에 당첨되길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로또 안 당첨돼봐서 뭐 잘 몰라? 에이. 여러분 매일 매일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내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늘을 위한 것인데 왜 하루만이냐인 거죠. 왜 하루만? 왜 오늘 하루에 먹을 것만 구할까? 나 같으면은 이왕에 주시는 거 한 10년치 먹을 거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하루치만 구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치만 구해라. 오늘 하루에 오늘 할 기도, 오늘 먹을 거, 오늘 할 거, 오늘 은혜 받을 거, 그것만
오늘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일은 내일을 위한 내일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24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우리는 하나님께 또다시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광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죠? 맛있는 거 있잖아.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는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이 만나의 특징이 뭐예요? 그날 먹은 걸 그날 가져오는 게 특징이죠. 만나는요 쌓아놓을 수가 없었어요. 쌓아놓으면 썩어버려요. 막 왕창 긁어갖고 오늘 배 터지게 먹고 야 이거 남겨놨다가 내일 또 먹어야 되겠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다 썩어버려요. 안식일날 전에 모은 것만 안 썩어요. 그래서 안식일날만 더 먹을 수 있었어요. 매일매일 그날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하루하루가 중요해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 것까지 다 한꺼번에 예배드릴 수 없어요. 밥 먹을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식기도를 한 10년치 해놓으면 하나님 앞으로 10년 동안 먹을 이 밥 감사합니다. 한 번에 기도해놓으면 식기도 안 해도 되잖아. 안 그래? 감사했으니까 이미 내가 먹을 모든 앞으로 먹을 10년 동안 먹을 밥을 다 감사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감사 안 하고 먹으면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매 식사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이 순간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는 오늘 해야지 내일 기도는 내일 해야지 어제의 기도는 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미뤘다가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막 아시죠? 성막에 보면 성막을 여러분들이 잘 그 나중에 이제 성막 분석하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분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향을 피우는 건데 이게 보통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출애굽기 30장 7절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아침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분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매일매일 새롭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이 새롭게 주기도문은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고 매일매일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돼요? 매일매일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매일매일 해나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어적 아시죠? 오병이어가 뭐예요? 오병이어가 뭐야? 다섯 개의 병, 떡, 빵과 이어 두 마리의 물고기. 오병이어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어요? 5,000명을 먹이셨죠. 그리고 열두 광주리를 남기셨죠. 맞아요? 여기에서 물어보니까 대답하네. 근데 그 오병이어 기적은 몇 끼니를 먹는 거예요? 한 끼니밖에 못 먹는 거예요. 아 이왕이면 도시락도 사주고 저녁까지 아니면 내일 아침까지 어차피 오병이어 똑같은 거 갖고 만드시니까 5,000명이 한 10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거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날 먹을 것만 주셨어요. 12광줄이 남은 거 가지고 그 다음날 5,000명을 먹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날 그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의 기도는 오늘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는 오늘 하시고
내일의 기도는 내일의 기도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오늘의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채워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것은 오늘 하세요. 오늘 일은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오늘 아침 점심 저녁을 내일로 밀어서 내일 아침 두 끼 점심 두 끼 저녁 두 끼 먹을 수 있어요? 저희 가서 물어봐야 대답을 해요. 여러분 다시 오늘 밥을 안 먹고 내일 아침 두 끼, 내일 점심 두 끼, 내일 저녁 두 끼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죠? 오늘 먹을 거 오늘 먹어야 되듯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오늘의 할 일을 오늘의 기도가 오늘 안에 이 살 여러분들의 삶에 해당되는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오늘의 염려는 오늘의 족하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의 기도의 분량은 오늘의 족하고 내일의 기도의 제목은 내일 족한 거예요. 내일 할 것은 내일 하시면 되고 내일 걱정은 내일 하시면 되고 오늘을 여러분 충실하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잘 쓰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벽에다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는. 아 이거 몰라? 그 다음에 우리 김영삼 형님이 잘 쓰는 말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저기 가서 또 얘기해야 되겠네. 김영삼 형님께서는 닭의 모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게 뭐예요? 오늘 내가 죽고 오늘 힘들어도 내일은 온다. 이 말이었어요. 유신 시절에 굉장히 힘들 때 그 말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맨날 내일 걱정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시면 돼요. 내일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와서 찬양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지난 한 2주 정도를 제가 실험적으로 저 뒤에서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그 뒤쪽에서 예배 드리는 거랑 이 앞쪽에서 예배 드리는 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찬양 드릴 때 이렇게 앞으로 좀 나오세요. 그 뒤쪽에 앉아 있으면은 찬양이 감동이 덜하다고 할까? 아니면 마음이 덜하다고 할까? 이왕이면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왕에 나온 거, 이왕에 이 자리에 온 거, 이왕에 이 자리에서 지금 함께 앉아 있는데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못 받고 누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누구는 하나님께 찬양 못하고 왜 스스로 뒤에 가서 예배를 구경하는가? 저처럼 실험하기 위해서 뒤에 가 있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 앞으로 오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오세요. 이 시간이 중요해요.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더 가까이 와서 만나세요. 붙들으세요. 이왕에 와 있는데 똑같은 시간에 자면은 좋겠지. 편안하겠죠. 개운하겠죠. 그런데 집에 가면 어떨까? 아마 내가 교회 왜 갔지? 실컷 자고 집에 가서 텔레비 보다가 내가 오늘 교회 왜 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일은 나 몰라요. 내일 일은 내일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잘 만나서 오늘 하루를 정말 충실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불신자를 한 분 만났는데요. 나이가 지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예전에 교회에서 청년부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뭐 청년부 임원도 하고 자기가 그런 거 다 했다.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영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술 마시고 뭐 이렇게 막 세속적으로 놀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점점점 멀어져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게 됐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이 순간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세요. 이 순간이 그렇게 잘 졸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매 순간 기도하면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매일매일 새로운 기도예요. 왜 매일매일 드려야 하느냐? 왜 매일매일 드려야 하느냐? 기도에는 분량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요 여러분 압력밥솥 알죠? 압력밥솥은 막 불이 끓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네 그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공기가 막 팽창을 하고 있죠. 뜨거워지고 있죠. 그 안에 그 압력이 꽉 차면 이제 그 안에 밥이 익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밥이 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압력밥솥 안에 그 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그것을 열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맛있는 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적당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한번 기도하고 띡 기도하고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 쌀밥이죠 뭐 쌀밥. 쌀밥 먹어봤어요? 생쌀밥이라고 그러죠.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에 아무런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기 위해서 몇 번 기도하고 몇 번 번제를 드렸죠? 또 저희 가서 물어봐야 돼? 열왕기상 3절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어요. 솔로몬이 1,000번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매일매일 반복한 거예요. 여러분 1,000번을 반복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솔로몬이 한 99번 정도 했을 때 아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고 100번 채우면 뭔가가 일어나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0번이 넘어가 그러면 한 200번쯤 됐을 때 아 이제 200번 정도 번제를 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500번 정도 600번 700번 결국은 1,000번이 드려졌을 때 반복되는 기도가 쌓여졌을 때 기도의 분량이 다 찼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 똑같은 것을 또 기도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쌓아야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텐데 이걸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갖고 스스로 아 너무 힘들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여러분 다 아는 구절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반복해서 하셨다는 걸 우리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보면은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자고 있어서 다시 가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42절에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다시 제자들한테 가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또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반복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한 번 기도, 똑같은 기도를 한 번 하시고 두 번 하시고 세 번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도 반복해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이나 나나 한 번으로 그게 해결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물어봐야 돼. 여러분, 한 번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한 번에 응답될 것 같아요? 될 수도 있지. 각 모든 기도는 그 기도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기도는 한 번만 해도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때도 있고 어떤 기도는 진짜 천 번을 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의 분량을 매일매일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기도 그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새벽기도를 인도하는데 주일날 저녁에 새벽기도를 인도하는데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 다음에 그 통성 기도하는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편두통이 있으신 분하고 무릎이 안 좋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주일날 저녁에 기도를 하고 월요일날 됐는데 또 그 기도가 또 나오는 거예요. 또 이제 인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편두통이 있으신 분하고 무릎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또 월요일날 기도하고 화요일날 됐는데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기도를 똑같은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쯤 돼서 그 이제 청중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오신 분들한테 제가 지금 주일부터 지금 일주일째 같은 기도가 계속 하나님이 그 같은 기도를 시키셔서 제가 지금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편두통이 있으시거나 무릎이 아프신지 내가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일주일간의 저의 새벽 기도 순서를 이제 끝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제가 받은 편지예요. 주일 저녁부터 편두통이 심했는데 월요일 새벽부터 일주일간 편두통과 무릎을 놓고 기도하시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저 기도가 저의 아픔을 위한 기도이길 바랍니다 하며 목사님의 기도에 맞춰 제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그 한 주가 지나고 편두통이 사라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고마운 목사님께 감사의 글을 쓸 수 있어서 행복한 날입니다. 아멘. 뭐 기분 나빠? 아, 이분이 편두통이 나으셨다는데. 아이, 여러분이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매일 그 기도의 분량이 쌓이고 그분의 기도의 분량이 쌓이고 제가 그 분량을 쌓는데 도움을 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누군지 몰라. 나는 그냥 편지만 받았어요. 얼굴을 몰라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분량이 여러분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빨리 쌓여져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물을 채우는데 여러 사람이 물을 채우면 바가지로 그러면 빨리 찰 거 아니에요, 그죠? 혼자서 채우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같이 바가지로 같이 물을 푸니까 빨리빨리 차는 거죠.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분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역자에게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기도의 분량을 같이 좀 채워나가자, 그 뜻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친구가 아프거나 친구가 힘들거나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면 기도의 분량이 같이 쌓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많아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 해서 그래요, 안 해서. 한 번 하고 땡쳐서 그래요. 제가 회개할 오늘 앞에서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많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이 제가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는데 이 선교 후반으로 올수록 제가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를 제대로 못 해줬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교팀들이 힘들어하고 갔을 때 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소식들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채워주고 내가 도와주고 함께 그 분량을 채워줬어야 됐는데 내가 그걸 못 채워줬구나. 지금 인도에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가 있고 내일 또 거제도로 또 많은 팀들이 떠나게 되는데 저들을 위해서 내가 쌓아야 할 분량을 내가 지금 못 산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아까 코맹맹이 소리 나잖아. 여기 와서 내 눈물이 너무 많아졌어. 제가 회개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기도했다고 땡이 아니라 오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분량을 채워야 돼요. 근데 제가 그렇게 못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나 죄송스럽고 반성하고 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 것 같아서 더 마음 아프고 슬프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야 할 거 오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또 내일 할 것을 또 내일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 찬양. 어저께 찬양했다고 오늘 찬양 안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또 찬양해야 돼요. 어저께 사역하고 봉사했다고 오늘 봉사 안 하고 사역 안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또 오늘의 분량을 채워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매일의 기도, 매일매일 반복되는 기도가 왜 필요한가? 제가 곰곰이 좀 생각해 봤는데 셀프 퓨리피케이션. 너무 울어서 그래. 무슨 뜻이에요? 셀프 퓨리피케이션 무슨 뜻이야? 하라마 무슨 뜻이냐? 쟤도 모르는 거. 자정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바다에 오염된 물질들이 바다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바다가 오염됐듯 하지만 바다 스스로 자정 능력을 통해서 바다가 다시 깨끗해지죠. 여러분 지금 서해안에 가면 서해안 지금 깨끗해졌잖아요. 우리 서해안에 그 기름 유출돼가지고 굉장히 더러웠잖아요. 거기 여러분 거기 기름 닦으러 가신 분 계세요? 한 명? 두 명? 야 너네 진짜 기름 닦으러 안 갔어?
반성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삼성에서 해야 될 일인데 제가 건희 형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야. 아이, 그지 않아? 삼성에서 뿌려놓고 왜 우리들어 치우라고 그래? 그죠? 아, 이거 건희 형이 보면 안 되는데? 바다는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를 매일매일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나가면은요, 여러분 스스로 아,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나의 기도 제목이 잘못됐다라고 스스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요.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아,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정 능력이 생겨서 아, 이 기도를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저의 비밀 수첩 안에 보면은 투두 투비, 투해브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거기에 제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것을 써놔요. 여러분도 이런 것 좀 해. 막 살지 말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도 적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적고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을 적어서 하루하루 아, 그 목표를 향해서 매일매일 정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참 지난 다음에 저 항목을 다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투두에 번지점프가 있더라고. 지웠어요. 너무 무서워. 보니까 막 끔찍해. 그래서 아, 내가 이걸 왜 적었지? 미쳤나 봐. 그리고 지웠어요. 투 해브에 또 뭐가 있냐면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가 써 있어. 여기 지금 그거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 몇 명 있구나. 제가 그 바이크를 예전에 바이크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간 그게 갖고 싶었어. 그리고 다시 보니까 그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또 아, 이거는 그건 반만 지웠어요. 그래도 갖고 싶긴 한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지금 이 순간에는 무엇인가가 하고 싶고 무엇인가가 되고 싶고 무엇인가가 그 갖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기도가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아, 이거는 내가 정말로 가야 할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반복하여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쇼핑몰에 가면은요, 우리 제가 막내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하고 쇼핑몰에 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막 장난감 코너 가면은 일단 딱 집어요. 이거 사달라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애를 안 놔봐서 모르는구나. 그러면 알았어 하고 일단 놔두고 요거 다른 거 한번 보고 다시 와서 사자 이래요. 그리고 그 옆에 코너를 돌면 또 거기에 또 뭐 좋은 장난감이 또 있잖아. 그러면 또 잡어.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여기다 놓고 일단 돌아가서 다시 보고 다시 사자. 그리고 다음 코너로 가면 또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네 개, 다섯 개가 막 돼. 그러면 아이가 딜레마에 빠져요. 무엇을 사야 하는가? 막 고민을 막 해. 이것도 갖고 싶고 막 스스로 처음에 집었던 것이 뒤에 있는 것보다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막 딜레마에 막 어떻게 막 이래. 그러면 그렇게 아이가 정신을 못 차릴 때 집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이는 자기 손에 왜 장난감이 없는지 몰라. 분명히 나는 굉장히 좋은 걸 많이 봤는데 자기 손엔 장난감이 없는 거죠.
좋은 거 가르쳐줬지?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도 자기가 처음에 집었던 것과 그 다음에 뭔가가 새로운 게 오면은 이것보다 이게 더 좋은데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변화,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점점 환경에 따라서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 매일매일 반복하고 매일매일 오늘을 위한 기도, 오늘을 위한 기도 반복해 나가다 보면 아, 과거에 했던 기도들이 잘못됐거나 혹은 아,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여러분이 되신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그 룸메이트 이름이 안토니 주바라는 친구였어요.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9.11 테러가 있었을 때 뉴욕에 있었어요. 이 친구가 원래 잡지사의 에디터였어요. 에디터였는데 9.11 빌딩 있잖아. 그 9.11 빌딩이 아니고 그 뭐지? 월 트레이드 센터. 거기에 사무실이 있어. 자기 사무실이. 근데 이 친구가 볼일을 보러 자기 사무실에 자기 친구들은 다 거기에 있고 이 사람 혼자 볼일을 보러 뉴욕에서 지하철을 타고 딴 데 가서 있었어요. 근데 무너진 거야. 이 사람은 지하철 타고 가다가 그 당시에 지하철에 전기가 다 나가버려갖고 지하철이 중간에 멈췄대요. 그래갖고 그냥 완전히 블랙아웃 된 거야. 지하철 자체가. 그 안에서 한 시간 동안 막 헤매고 있었던 거야. 그냥 막 모르고. 밖에 나오니까 막 먼지 구덩이에 막 그래갖고 이 친구가 쇼크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을 안 먹으면 견딜 수가 없는 친구가 됐어요. 이거 사진 나왔어? 거기 사진 좀 보여줘요. 이 친구 우리 김웅현 전도사님은 잘 알죠? 봐, 쇼크 당한 것 같지? 당황 같지 않아? 친구 잘 있나 모르겠네. 그 항우울증 약을 먹지 않으면 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요. 그래서 저랑 룸메이트였는데 밤마다 저를 깨워요. 왜 깨우느냐? 코 골지 말라고. 코를 조금만 골아도 애가 벌떡벌떡 일어나. 밤에 저 친구가 깨울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쨌든 제가 왜 저 친구 얘기를 하느냐. 저 친구가 그 9.11 테러에 그 쇼크를 당하고 자기 그 회사 동료들이 그냥 다 죽은 거예요. 자기만 그 지하철을 타고 가다 살아나고 자기 동료들이 그 트레이 센터에서 무너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는데 직장에 한 4, 50명 되는 그 친구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거 샥을 먹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친구가 서원을 했어요. 나는 신부가 되겠다. 그리고 성 도미니칸 그 회에 입회를 해가지고 자기가 신부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수도사가 되겠다고 거길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1년을 시간을 보내는데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아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안에서 수도사 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아, 이 길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저희 그 제가 있던 보스턴 대학에 신학을 공부하러 온 거예요. 자기는 신학자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어떤 그 자기한테 그 9.11이 자기한테 수도사가 되라고 하는 비전을 준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1년을 그곳에서 있다 보니까 아,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구나 깨닫고 나서 거기를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 많이 보게 돼요. 어렸을 때 뭐 나는 무엇이 되겠다라고 서원했다. 그래서 나는 그 서원대로 끝까지 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꼭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새롭게 여러분의 비전을 다시 한번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어렸을 때 서원했다고 무조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런 친구도 있잖아. 어렸을 때 나는 목사님한테
뭐 시집 갈 거야. 하지 마. 나는 뭐 나중에 뭐 목사님이 될 거야. 아, 그렇게 할 수 있죠. 서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어린 시절의 치기일 수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자정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의 기도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기도가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오늘 또 기도가 아니고 오늘 또 기도해요? 가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매일매일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고 매일매일의 기도가 여러분의 잘못된 기도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것은 오늘로 족해요. 내일은 내일의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하루하루 오늘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모두 다 주님의 귀한 자녀로 잘 성장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들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되게 오늘도 지켜 주시옵소서. 한 번 기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모두 마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제가 먼저 우리 그 거제도 선교팀을 이 자리로 콜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이 제주 거제도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거제도 선교팀이 특별 결찬 찬양을 하고 그렇게 순서를 갖도록 할게요. 우리 제가 거제도 팀의 명단을 부를 테니까 거제도 팀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거제도 팀의 팀원 이름은 임재선, 이한나, 재모아, 나유리, 김이진, 박지혜, 김승현, 강세희, 순혜민, 송혜인, 류원영, 강병한, 전한솔, 양동윤, 최규삼, 김희범, 박희환, 고유신, 최규성, 김동현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진리로 자유케 하소서.
주님 하늘 문을 열어 당신의 보좌를 보이시고 주 옷자락 가득한 임재 가운데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 하늘 문을 열어 당신의 손을 펴사 땅 가운데 가득한 어둠의 힘을 진리로 자유케 하소서. 귀한 청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그 봉헌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이 아픈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불편한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사업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직장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화평과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고개 숙인 청년교회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